자기소개 하라고요. 자기소개. 꼭두. 미쳤어? 꼭두면 그 저승사자요? 어떤 놈이 저승사자래? 저승길에서. 네네. 이게 사람이야, 트럭이야. 잠깐 하늘 좀 팔았다고 도망쳐요? 도시? 교수님! 교수님!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너는! 너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야! 이렇게나 많거든요? 그거 내리고 당장 꺼져.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샵이. 면접 보러 온 한계절입니다. 도교수님? 꼭두라니까. 그딴 식으로 게임 파쳐놓고 의사 짓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의사는 못해.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누가 꼭 거짓말을 왜 해? 그딴 거 통하겠어? 한계절 마음대로 기억 상실 중이라고. 교수님!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다. 널 위해서 거짓말을 해라. 결국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기억 상실인 걸 숨기려고는 안 했잖아. 난 미련해! 그게 뭐! 암만의 평화로구나. 가끔은 이런 힘도 있어야지. 한계절. 사람이면 최소한 사과부터 하던가. 뭐가 이렇게 답답해요? 이놈이 너한테 사과한다고 달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 말 안 들려? 하나만 한 말을 왜 해? 와. 와, 교수님 진짜 인간도 아니다. 주제에 눈은 밝구나. 그래, 난 인간 아니야. 내 속이 후련할 때까지 딱 좀 빌라고. 야! 뭐야? 봐봐, 봐봐요. 내 손 또 왜 이래? 이놈의 손! 받지 마! 여기서 뭐예요? 잠시만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일단 들어가요. 너 간단이란 말의 뜻을 몰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밖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가요. 내가 왜? 여기 누워서 딱 눈 감아요. 한계절 만드는 결혼식. 이놈의 다리가 내가 한계절 만에 복종해? 자요? 저는 안 봤나? 우리 한계절한테 가도 돼 있어? 남친이 그런 것도 도와줘. 그래야. 남친? 연인 사이? 언제부터? 네가 날 남친으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 누가 남친? 남친! 되게 선지 알지? 남친. 어디 그뿐이냐? 나한테 소리까지 질렀어? 그니까요! 기차 한 통을 딸려먹어서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근데 이뻐! 근데 이뻐! 키스하면 병이 걸려? 어, 저. 그게 뭔데? 키스하면 뭐가 걸리겠는데? 나쁜 거야? 이번엔 분명히 입술이라고 그랬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아, 좋아! 정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뚱고아리가 등꼬리를 치켰던 이쁘고 죽으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뻐. 하루 종일 걸어서 퉁퉁 부은 다리도 이쁘고 땀에 젖어서 젖다가 들었던 머리도 이뻐. 오 마이 갓! 한계절, 오늘 밤에 뭐해? 날씨가 아주 끝내준다. 가시죠. 상청인 중. 넌 항상 꼭두라고 부르면서 도진우를 보고 있었구나. 너
너랑 나 단둘이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 사람이 누워있었어. 질투? 그렇게 추잡스러운 탐구생활을 보통의 인간은 질투라고 부르죠. 질투? 난 질투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또 언제 한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래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나 괜찮은 게 내려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봐요. 지금 동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네? 먼저 사과부터 하라며. 내 심장의 근원적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 뭔데요? 내가? 사과는 돈이 아니라 말로 하는 거. 아, 장난해요? 아, 심장을 먹게 하는 미모? 이 착각에 정말 심장도 먹겠구나. 아. 내 앞에서 꺼져요? 지금 들어오니까? 아니, 갑자기 날 왜 돕겠대?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널 죽이니까. 나 막 그래. 아, 진짜 씨. 몸에 뼈나 뼈는 그냥 다 부러져버려라. 좋아. 가자, 너 죽이러. 그래야 다시 내 눈앞에 안 나타나지, 어? 그래야 다시 내 속을 안 듣지. 안겨줘.